일단은 뭐 저희가 아이디로 축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선수 지금까지 뭐 그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 외국인 바로 이 선수를 만나서는 어떤 경기를 펼쳐주시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선수와 테시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른 맵은 블리츠였습니다. 블리츠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대표 선수 약간의 초점을 있었지만 세 번 세트를 들어서 김태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안심이 됩니다. 블리츠에서 펼쳐지는 이번에 테시 선수가 기울은 랜덤 유저지만 다시 한번 프로토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프로토스의 프로토스로 경기를 펼치는 이 두 명의 선수 블리츠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블리츠엑스 가죠. 먼저 1시부터 보겠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노란색 프로토스가 1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 1시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상대편인 테시 바로 11시에 있습니다. 갈색 프로토스네요. 원래는 이름을 이제 풀 네임을 불러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의이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그 뭐 네. 우리나라에는 조금 좀 특이한 외국인들을 볼 때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고 뭐 기욤 선수, 뭐 베르트랑 선수 이러기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데다가 정말 이 선수는 풀 네임을 불러가면서 중계를 하면 무슨 뭐 그냥 그 오래된 그 코미디 그 뭐 기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정말 그러기에는 네, 페란 테시스 니콜라스 제임스 네. 네, 일일이 부르기는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네, 엄진영 씨가 얘기하면 더 그렇죠. 네. 좋네요 분위기. 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이름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디를 축약해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뭐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두 선수가 경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경 선수의 경우는 전영준 캐스터가 김태경 할 때는 김태형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아주 그냥 발음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 일단 그 출발 자체는 뭐 양 선수 동일하게 원게이트 이후에 대신에 이제 김태경 선수는 게스를 먼저 올렸고요. 중앙장에서 프로브가 그렇죠.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야, 근데 테스티 선수는 예, 개스보다는 파일러 하나 더 지었다는 얘기는 일단 질럿 압박을 통해서 그렇죠. 빠르게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개스를 올리네요, 일단 네. 그래도. 예, 그래도 어쨌건 뭐 원질럿은 누르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파일러는 좀 빨랐다는 거는요. 예,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런 거 이제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김태경 선수가 원래 요즘 뭐 프로리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담이 많다 보니까 연습량이 충분하지가 못해가지고 사실은 좀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테스티 선수가 랜덤 유저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 마침 테스티 선수가 프로토스를 예, 오늘은 프로토스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줘갖고 김태경 선수가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잘 됐다. 나는 토스전 자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테스티 선수가 충분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김태균 선수에게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 뭐 파일런 아 베러 파일런 들어갔죠. 이것이 먼저 그 선제 기선제 반 네. 그런 모습. 아마도 프로브가 집요하게 저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저런 빈틈을 찾아내기 위한 뭐 김태균 선수의 움직임이었고 네. 반대로 테스티 선수는 프로브 정찰 보냈습니다만 베러 파일런을 사용하기에는 김태균 선수가 예방 파일런을 지어놨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렇죠. 뒤쪽으로 빠지면서 일단 시야 확보를 하고 있는 테스티 안쪽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지금까지 여러가지 빌드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어까지 같이 소환을 했고요. 그냥 아예 완성을 시켜버렸네요. 김태경 선수 네. 네, 어차피 맨화 파일런을 했다 할지라도 그 파일런 안쪽에 프로그가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한기의 미네랄 덩이는 빙 돌아서 채취를 하게끔 네,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절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자원적인 측면의 수정으로 정도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질러 두 기를 생산하는 모습 블리츠 맵에서의 네. 프로토스전은 굉장히 좀 무난한 형태로 출발했을 경우 굉장히 장기전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 선수보다 지금 팽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블리츠X 하면은 중계진들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초장기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네, 무승부까지도 야, 네.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래쪽에 들어오면서 일단 뭐 테스트 선수 상대편을 살펴보는 모습. 이제 시카데로 바둔을 다크를 가네요. 일단 그 선공은 데스 선수가 이제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도 해주질 않고 있거든요. 일단 아래쪽으로 왔던 그 프로브 만에 하나의 그 의지를 들킬 것을 염려해서 일단 프로브를 뒤쪽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김태용 선수는 뭐 상대편 아직까지 그런 모습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 템플 아카이브를 소환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예, 테스티 선수는 예, 저런 이 필살기성 플레이 성공하려면 절대 예, 정찰 허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 예, 김태경 선수는 지금 현재 일단은 뭐 현재 예. 움직임으로 본다면 다크 템플러에 그렇게까지 좀 휘둘릴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요. 보통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옵저버보다도 리버를 빨리 생각한다면 당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옵저버를 먼저 생산을 했다고 할지라도 첫 옵저버를 멀리 상대 진영으로 보내놓고 두 번째 옵저버를 막 눌러놓은 상황에서 다템이 탁 들이닥치면은 좀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건 운이 좀 많이 나쁜 경우고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옵저버 뚫려 간다면 지금은 타이밍상 큰 피해를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마당을 확보하죠. 네. 테스트 일단은 그 뭐 앞선 뭐 강민 선수와 샤진추 선수의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네. 초반 출발에 있어서 네, 테스트 선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게다가 일단은 뭐 상대편의 그 정찰 의지를 더 꺾어버리는 그렇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의 본진으로 다템이 난입을 했다고 했을 때는 김태경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옵저버를 이제 갖출 수 있는 예, 정도이긴 합니다만 지금 다크 템플러의 존재로 말미암아 김태경 선수가 테스티 선수의 다소 도박적인 빠른 앞마당 멀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크 템플러가 그런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다크 템플러 출발했고 옵저버 터리는 아까 전에 그 소환하는 예.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었죠. 아직까지 옵저버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예. 일단 셔틀을 찍었고요. 옵저버 지금 나왔죠. 문제는 저 옵저버가 멀리 가면서 예, 가면서 예. 다크를 보면 다행인데 그냥 무작정 상대 본진에 예. 보내버리면 당할 수 있죠. 예,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최악의 상황이 꼭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뺐어요. 아, 예, 예. 아, 드래곤이 왔어요. 드래곤이. 아, 드래곤이 봤다기보다는 그 앞마당 쪽을 찔러봤을 때 앞마당의 빠른 확장과 캐논을 확인하고서 상대의 어떤 빠른 태클을 의심했던 겁니다. 김태경 선수. 예, 예,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드래곤의 움직임이 뭐 일단 예, 분주히 피하고 보는 예, 네. 그런 움직이었던 걸로 봐서 화면이 일렁거리는 걸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는 다크 템플러를 확인한 모습이었고 전진했던 병력들을 뒤쪽으로 뺍니다. 도리어 앞마당을 먼저 확보한 네. 것은 테스티 선수. 근데 오히려 지금 김태경 선수는 2단계에서 멀티를 물론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첫 리버가 나왔을 때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다크 템플러의 움직임이 이제 봉쇄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병력에서 지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아, 저 리버의 어떤 공격과 함께 정렬을 치고 들어갈 텐데 문제는 치고 들어갈 때 사이니스톰 개발이 됐느냐가 이제 그렇죠. 테스트 선수의 중요한 봤나요? 변수고요. 예. 근데 이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이 된 다음에 다크 템플러도 중점적으로 생산을 했고 하이 템플러 지금 한 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화수를 예. 확보했을 지금 이거는 몇 기 썰리겠는데요. 지금 셔틀 김태규 선수의 운명이 달려있는 셔틀. 셔틀 아슬아슬히 방해하는 김태규 선수. 일단 지금 포통 캐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리버가 있으면은 예, 포통 캐논 어느 정도 걷어낼 수가 있고 사이니스톰 개발만 있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사이니스톰 터지나요. 사이니스톰 아직까지 모습만 보여주네요. 네, 그래도 지금 캐논으로 충분히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캐논이 파괴될 때쯤에 사이니스톰이 개발이 된다면 지금 테스 선수의 출발이 좋거든요. 네, 리버로 캐논을 깨는 것은 나왔죠.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리버로 깨지 않고 캐논들이 더 추가되기 전에 드래곤으로 뚫어보겠다는 게 이번에 파괴시킬 수 있죠.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거 셔틀 잡힙니다. 셔틀 잡혀버렸고요. 네, 참고로 테스 선수의 출발은 이게 좋네요. 마크 쓰면서 빠른 확장. 거기다가 만약에 김태경 선수가 본진 찔러넣는 다크 템플에 휘둘렸으면 경기 자체가 급속도로 기울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테스 선수가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진 지역의 게이트웨이까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스티. 네, 그래도 뭐 테스티 선수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아직 테스티 선수의 어떤 물량을 좀 더 확보한 그 힘이 폭발적으로 생산력으로 발휘되려면은 발휘되기에는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그 전에 병력 우위를 네. 앞세워서 압박을 해주면서 리버가 상대 본진에서 네. 대발 한번 내준다든지 네. 네, 역전의 여지 있어요. 그 김태경 선수의 어떤 그 정상급 프로토스 뭐 앞서 그 마재현 선수도 그렇고 강민 선수도 그렇고 어떤 위기 때 보여주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김태경 선수의 그런 능력이 무리수가 있더라도 지금 미쳐진 상태에서 그냥 무난한 출발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어도 지금 멀티를 가져간 판단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게 빈틈이 보이면 찔러주겠다. 예, 또 김태경 선수의 또 아이디 비수처럼 네. 상대방의 빈틈을 쑥 찌르고 들어갔고 닥템이면 닥템. 예, 하이템플러면 하이템플러. 예, 이런 플레이 또 김태경 선수의 특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단 테스트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움크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과감하게 진출하는 것이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네. 김태경 선수는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초반 상황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선수가 만약에 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바로 그 센터 쪽에 준비되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제2멀티 때문이다. 앞마당 멀티가 늦춰졌어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제2멀티를 돌리게 되면 그 골 가능하거든요. 김태경 선수. 네, 근데 뭐 테스티 선수는 아까 전에 오히려 강민 선수가 보여줬었다. 지금 김태경 선수가 유닛 숫자에서 앞서고 있다는 힘을 바탕으로 해갖고 추가 멀티를 돌리면서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테스티 선수는 하이템플러를 상대방보다 먼저 확보를 했고 보다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점을 살려야 돼요. 지금 테스티 일단은 뭐 병력의 움직임이 좀 분주한데 아직까지 전진 배치는 아니고 본진 지역에 일단 가둬두는 모습. 그러면서 역시 테스트 선수도 멀티를 확보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태경 선수도 이제 서서히 템플러 계열을 준비를 할 텐데 템플러 계열을 먼저 조합했다는 측면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테스트 선수. 네. 네, 이럴 때 정말 그 하이템플러의 어떤 셔틀 드랍을 통해서 그렇죠. 상대 프로브를 잡는다든가 조합이 앞서 나갈 때 뭔가 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살려야 돼요. 테스트 선수. 아직까지의 움직임은 도리어 그 김태경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이고요. 상대편의 멀티 의지 한번 파악했고 그래서 중앙 지역까지 밝혀놓는 네. 그런 모습. 그래도 시합골을 타일런을 통해서 혹시나 모르는 어떤 그 셔틀 드랍에 대한 대비를 양 선수 모두가 잘해주고 있고요. 일단 게이트웨이를 더 늘려 나갑니다. 테스트. 그럼 중앙 지역에 계속해서 병력들이 이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죠. 네. 아무래도 그 김태경 선수의 템플러까지 합류하게 되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팽팽해지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유리한 점을 갖췄을 때의 활약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는 슬슬 네, 바야흐로 서로 간의 뭐 차이점을 찾는 것이 도리어 더 힘든 이런 단계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누가 더 병력 운용 잘하고 큰 싸움 벌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싸움 해주고 네. 네, 이 싸움도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량도 물론 그 어떤 진리라는 면에서는 테스티 선수 쪽이 약간 더 앞서고 양은 아직도 김태경 선수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양 병력들이, 양 선수의 병력들이 조금씩 집결하기 시작하는데 네. 중앙지역에 살짝 한번 서로를 바라볼 듯. 하이템플러가 없다면 좀 무리하게 싸우는 것은 김태경 선수 피해야 되고요. 다크템플러밖에 네. 안 보이거든요, 김태경 선수. 지형상에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템플러 때까지 싸우면 안 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김태경 선수가 잘해주는 측면은 네. 제2 멀티 타이밍도 좋았지만은 아주 장기전 형태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 12시 쪽에 섬 쪽에 어떤 멀티가 핵심 멀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어떤 선점하기 위한 그 위에 언덕 쪽에 캐논라인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도 좋아요. 사전 포석을 어느 정도 깔아놓은 김태균 선수가 이제 도리어 중반 지역을 지나서 병역들 이동하기 시작하죠. 캐논을 통해서 이제 장거리까지 한번 바라봤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병역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김태균 선수 내려오면서 알려줬다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김태균 선수가 네, 만화를 두 번을 사용하게 하고 예, 살짝 그 기본 유닛들이 사용했던 한 번 정도의 스친 정도에 불과한 거는 뭐 예, 언덕 위쪽에서 사용된 사이닉 스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좀 덜 받은 거죠. 잘 예, 위기를 보면 한 겁니다. 네, 중앙지역에서 모았던 병력들을 이동하기 시작하는 김태경 선수 시간 더 이상 별로 끌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머릿속에선 네, 결국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핵심은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 차이와 하이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의 적중도거든요. 네. 그럼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는 올라가나요? 김태경 질러 뒤쪽으로 한번 보내보고 업그레이드 누가 앞서죠? 유닛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다크하콘을 준비하네요. 네, 공 1업이 테스트 선수로 끝난 상황이고 아직까지 김태경 선수는 업그레이드는 노업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멀티시도 소위 말하는 블리츠에서의 네. 그 백분 토론 모드 아니겠습니까? 물량에 있어서는 김태경 선수가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테스트 선수가 다크하콘을 준비했다는 것은 질에 있어서 조합에 있어서는 테스트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뭐 김태경 선수도 본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김태경 선수는 하이템플러의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뒤져 있는데 그래서 하이템플러 숫자나마 조금 좀 맞춰보자 몇 개 이렇게 뽑는데 그거 그냥 다카콘의 피드백에 속절없이 죽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아무리 물량에서 앞서 나가고 앞으로는 김태경 선수가 뭐 2포지, 3포지 돌려가지고 업그레이드까지 앞서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하이템플러 숫자에서 현저하게 밀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저 질럿은 어떤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야 이거는 도발을 한 거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싸우겠다는 거죠. 질럿 위쪽으로 보내고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왔던 병력 뛰는데 맞이하는 것은 테스 선수. 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지역까지 넥서스를 펼치는 테스티 선수의 플레이가 더욱더 도발 같은. 네. 네. 네 이제부터 큰 변화. 아, 예, 네. 아비터네요, 김태경은. 그러면서 이제 공 1업을 맞췄죠. 김태경 선수. 양 선수 똑같아요. 네. 서로 이제 아비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아비터의 어떤 그, 스탯 스피드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중앙 지역에서 이제 교전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제 장거리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테스티 선수. 네. 있는데 없는데 멀티 다 시도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택시 어떻게 나는지 쉽지 않네요. 오 이제 이거 먼저 도발을 거는 것은 내려오는 것은 벌써 김태경 선수 여기서 큰 어떤 효과를 못 보더라도 여기서 빼도 돼요. 빼면서 동시에 가슴 일곱 쪽을 날리면 되는 어디 빈드네요. 김태경 선수가 지금 사이닉스톰 사용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의 사이닉스톰 두 방에 테스티 선수의 하이템플러 4개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4개 중에 사이즈톱을 한 번밖에 못 썼어요. 아 근데 내려오면서 역시 김태경 선수도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 이쪽으로 예. 치고 올라 김태경 선수 여기서 밀리면은 네 지금 아래쪽에 네. 있는 멀티 못 지키죠. 네, 테스티 선수가 하이템플러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똘똘 붙여있었던 하이템플러들이 스톰을 쓰기도 전에 김태경 선수 스톰에 숙하게 잡혔습니다. 네, 7시 진영 그러면서 견제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감히 나한테 도발을 거절한 응징을 보여주겠어. 7시 지역을 견제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저는 쓰지도 못했고요. 좀 창피하게 훌륭하던 분위기 났는데 김태경 선수가 이번 도전을 통해서 확실히 승기 잡았죠. 네, 예, 순간적으로 싸움을 걸면서 예, 선제 공격을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5시 지역에 있는 그 멀티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자원적인 측면에 조금씩 앞서와 있어갑니다 김태경. 그러면서 아비터 계속해서 뭐 5시 지역을 두드리는데 일단은 그 병력은 전부 제압을 당했네요. 네 중앙 지역에 한 7시 지역을 한번 시도했던 것은 한번 멈췄고요. 두 선수의 그 업그레이드 차이는 지금 좁혀졌습니다. 공방 1업식을 마쳤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7시 쪽에 멀티 자체가 시도되기도 전에 차단당했던 것도 컸고 무엇보다도 이 유리함을 바탕으로 12시 쪽까지 멀티도 김태균 선수가 생각하고 있고 네. 아비토도 먼저 출연했고 테스티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반에는 테스티 선수가 확장이 한 개소 또는 반 개소 정도 예, 그런 정도 느낌으로 계속 꾸준히 앞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앞섰던 상황을 좀 적극적인 형태로 전투에 그렇죠. 활용하지 못한 게 가장 컸어요. 좀 소극적이었죠. 네. 하이템플러를 먼저 갔는데 활용을 잘 못했다는 그렇죠. 거 이게 네. 좀 가장 패착이죠. 정면전을 걸더라도 템플러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고 또는 그 템플러를 셔틀에 실어서 어떤 일꾼을 타격하는 게릴라 플레이를 했더라도 그 앞서 있었던 면을 진짜 극대화시켜서 이득을 계속 꾸준히 챙길 수 있었던 거였는데 너무도 예, 확장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다가 김태경 선수에게 선제권을 넘겨줬네요. 김태경 선수의 여러 가지의 그 긴밀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테스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큰 움직임은 없고 오는 병력만 조금씩 잘라주고 있네요. 네, 이제 스티시스 필드 뭐 소위 얼음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전투에 있어서도 테스티 선수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6시 진영을 지나서 멀티를 깨기 위해서 이동하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옥조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예, 예, 여기서는 예, 하이텐 플러스 아미라기보다는 지금은 누가 아비터 잘 쓰느냐 따질 수 있어요. 일단 내려왔어. 이제 아비터의 움직임을 상대방 아비터가 갔을 때 쓰기 전에 상대방 아비터가 얼려버리면 지금 시작하거든요. 먼저 볼 얼쪽 얼리고 사이드스톱이 나오고 지금 중요한 스킬이 중요해요. 사이드스톱 던지고 김태경 지금 좁은 지역에 다수의 병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 위치는 계속 좋은 게 아닌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김태균 선수 병력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추가타 공격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도전만으로도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태진 선수 네, 뒤쪽에서 이런 병력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7시는 밀리겠다는 의지죠. 그럼 중앙 지역까지 지금 병력을 나눠도 될 정도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닙니다. 태진 선수 6시 지역, 7시 지역을 들어왔던 김태균 선수의 병력들 어느 정도 걷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장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테스티 선수의 본진에서 예, 훨씬 가까운 지역에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추가 병력 계속 보내면서 밀릴 듯 하면서 김태균이 오히려 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큰 겁니다. 끝내 5시 지역을 밀어내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병역들 모아서 이번에 포위 공격이거든요. 포위 공격 양방에서 뒤쪽으로 오는데 뒤쪽에 병을 갖췄죠. 중앙 지역을 몰아내고 같이 한번 테스트 선수를 잡아내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김태균. 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테스트 선수 옥저그만 탔기는 있는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천천히가 지상 병력들도 중앙 지역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7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병력들도 바라보고 일단은 김태현 선수 병력을 뒤쪽으로 빼는데요. 네. 뭐 이제부터는 예, 자원 수급에 있어서 차이가 점점 더 좀 크게 예, 벌어지기 그렇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뭐 어떤 그 김태현 선수의 쇼타임이 시작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7시 쪽에 또 하나의 멀티가 날아가면서 네. 부담감을 느끼고 오히려 이 부담감을 바탕으로 아비터 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 리콜을 한다든가 뭐 그냥 예, 여기서 생산시설이 기가생산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리치고 막 예, 저리치고 이러다가 예, 약간 좀 예, 어지러운 상황이 되자 김태균 선수가 수습을 한 것일 뿐 물량 차이 지금 큽니다. 야, 오히려 예. 오른쪽에는 테스트 선수가 썼네요. 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일단은 뭐 업그레이드 차이에서는 김태균 선수 공방이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는데 내려오는 병력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은 테스트 선수 본진적에서는 안 된다는 자신감이 있네요. 테스트 선수가 지형도 지형이고 아비터의 활용 등등 싸움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네. 김태균 선수도 아비터를 더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추가 병력 드래곤들 뒤쪽에서 왔죠. 이번에 드래곤들 예, 얼음땡이 풀릴 때쯤에서 그 얼음땡 풀린 드래곤들이 아주 외로운 상황이 되지 않게끔 예, 딱 그 풀릴 때쯤 원군들이 와준 예, 거예요 지금. 원래 얼음땡의 효과는 사태 격파의 효과인데 딱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딱 풀리면은 포위 공격 느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풀렸죠. 예, 풀렸죠. 풀렸죠. 예. 아 포위 공격 예, 그 사이에 추가 병력의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몇 번을 이겨도 결국 지게 되는 테스트 선수의 네. 압박입니다. 네, 테스트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 비해서 어떤 자원수에 비해서 밀리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대등하게 전투를 해주는 것을 볼 때는, 네, 보니까요. 테스트가 오히려 자원이라는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싸움을 해줬다면. 그렇죠. 네, 오히려 네, 확실히 유리하게 싸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리 확장 위주로만 플레이를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지금은 이 병력을 가지고 7시 쪽에 자원줄에 타격을 주면 거의 뭐 필승 구도죠. 지금도 사실 거의 승기를 잡긴 했습니다만. 네, 동쪽 지역은 어느 정도 김태훈 선수가 완전히 확보가 됐고 공격 3단계 방어는 2단계고요. 테스 네, 선수는 공 3업에 방 1이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도 김태경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7시 지역에 이제 멀티는 고립된 상황. 네, 뭐 싸움을 7시 쪽으로 끌어들여야죠. 김태경 선수. 아, 이리저리 올리면서 올라가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조금씩 봉쇄합니다. 7시 일단 밀고 확실하게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키다 안 내려올 수 없거든요. 내려옵니다. 네, 테스트 예. 내려오면 얼려버릴 수 있고 그렇죠. 예, 이제는 자원을 많이 먹고 있는 그리고 생산시설 게이트웨이 등등이 워낙에 많은 김태경 선수가 회전으로 속도를 보면 됩니다. 여기 밀면서 사실 위쪽에서 싸움이 벌어져 각기 격파를 당하는 거다 보니까 예, 병력 싸움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병력 싸움 저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뒤쪽 예. 센터 측 병력 이리지 아트레입니다. 이야 뭐 버티고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경기 예술이죠. 이게 무슨 경기입니까?
예술 작품을 보여줬네요, 김상현 선수가. 아, 세 번째 경기 펼쳐졌던 김상현 선수와 제시의, 아, 오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첫 번째 세트 경기에서 김태용 선수가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김태용 선수가, 뭐 경기를 잡아줬네요. 무엇보다도 상대했던 패스 선수가 인정을 했다.